네, 안녕하세요. 골수 해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은 높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법인세율 인상 이슈도 함께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는 양지수 모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4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이 살짝 커지고 있습니다. 0.18%가량 밀리면서 3,144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오늘 선거리에만의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 이상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은 켜주고 있습니다. 0.19% 오른 1039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고 개인의 힘이 조금이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최근에 잠시 쉬어가던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메타버스 사업에 오는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이슈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이노데비나 선익시스템, MP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주들도 한국전력의 바라카 원전 2호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제약바이오나 백신 치료제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간밤에 애플 아이폰 13 시리즈가 공개가 된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장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나 수소차 쪽이 잠잠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장인데요. 자, 오늘 수요일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는 부분이 정확하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잠한데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최근에 가져던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가져다가 오늘 좀 쉬고 있으면서 시장이 좀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메타버스나 뭐 네. 바이오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간다라고 해도 뭔가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진 못하고요. 오히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 영향으로 뭐 우리나라 반도체는 조금 빠지고는 있긴 한데 사실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이 빠진 이유나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흐름은 사실 같은 이유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반도체가 빠졌던 이유는 뭐 동남아 이슈 때문이거든요. 동남아에서 물건이 계속 못 넘어온다. 이런 이슈로 어떤 것들이 빠졌냐면은 동남아랑 미국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해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재고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이슈로
반도체 업종도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도 좀 잉여가 되면서 반도체 장비 질도 안 좋은 이런 흐름이 어제 미국에서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좋은 이유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기대보다는 뭐 자체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뭐 SSD가 부족한, 우리나라 내에서 만드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라는 이슈랑 그거 단가 올라간다라는 거랑 뭐 삼성의 엑시노스 2200 같은 뭐 자체 스마트폰 AP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동남아 문제가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의 흐름을 좀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오늘 뭐 반도체 업종 낙폭을 보면은 딱히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제 반등 나온 거에 비하면 좀 약한 수준이고 좀 SK 하이닉스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D램 단가 하락이 어제 한번 뉴스 나온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는 미국과 좀 다르게 좀 접근 가능하면 좋을 것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온 세부 항목들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행 관련된 물가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호텔 비용이나 뭐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조사기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왔다는 얘기겠죠. 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뭐 휴가철이 끝났기 때문에 항공료랑 뭐 호텔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은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들 때문에 지금 어제 좋았던 경기 재개주들이 오늘은 또 크게 힘을 못 써주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뭐 물가나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어제 뭐 하나투에서 나왔던 패키지 재개 이제 이런 이슈들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미국이랑은 좀 다르게 좀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슈가 불러오면서도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안 좋았다가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좋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종 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지 내에서도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종 내에서 좀 되게 세부적으로 좀 더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장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리의 미국의 옵션 만기랑 다음 주 FOMC까지도 있어가지고 시장이 뭐 남은 뭐 수목금이 좀 어렵게 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요, 포트에 크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좀 올라오는 것들을 위주로 챙겨가는 접근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개별 섹터들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시장을 주도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도 좀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2차전지 같은 부분에서는 소재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또 선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리오프닝 관련주, 경제 재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번 주 흐름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장일 것 같은데 조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올라왔을 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라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에 자사주 소각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할까요? 물론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슈고 앞으로도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에 급등한 자리가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저희가 5,540원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줄을 쳐놓은 자리고 사실 8월에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밀렸다 갔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장기 이평대 가격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복귀시킨 다음에 복귀하니까 좋은 뉴스까지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량이 실린 모습인데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물론 다 줄일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급등이 나오고 거량이 나온 다음에 첫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 정도는 일단 챙겨놓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내려왔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5,0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한 5일선 인근 되면은 다시 한번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시고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보시면 오늘도 이제 그저께 이 거래일 전에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 보실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정도부터 보시면 물론 8월에는 시장이 안 좋고 빠진 자리가 있지만은 슈팅이 나오기 전에 사실 많이 이제 한 넉 달 다섯 달 정도는 모았던 가격대가 있거든요. 이 구간들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은 생각해보면 넉 달 다섯 달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줬는데 그때는 안 사다가 지금 슈팅 나오니까 사는 것들은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빠른 수익을 보시려면 빠른 손실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 때는 아니고 오히려 절반으로 챙겨놓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 이슈와 함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나머지 비중은 5일선 부근에서 반등 여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 정보들,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뭐 추석 특집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요. 추석 때 네. 여러분들께 또 공부할 수 있는 네. USB 같은 거 대량으로 뿌릴 살포할 생각입니다. 살포요. 그래서, 네. 그럼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추석 때 그 지방을 내려가시거나 이제 놀러 가시거나 고향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이제 어디 이제 움직이기 힘드시거나 또 그렇죠. 이제 코로나의 불안감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추석 연휴 때 볼 수 있는 저희 강연회들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드릴 생각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도 이제 불안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추석 이후에 장이 어떻겠지, 추석 이후도 저희가 전망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강연회 들어오시기 힘드시다, 유튜브에 찾아보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서 이번 주 금요일에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QR코드 찍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이용해서 또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남은 9월장 전망 궁금하신 분들, 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보이실 거고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눌러보시면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9월 15일자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 꽉 채워서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오답도 괜찮고요. 재미있는 사연들,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종목입니다. 호. 호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네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난이도가 10,
엄청 쉬워요. 네. 뭐 호우 검색했더니 두 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두 개 중에 더 유명한 회사다라고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종목 코스피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지금 딱 9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만 원 조금 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사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호만 들어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기도 한데 가끔 이 네 글자 중에 뒤에 두 글자나 앞에 두 글자를 순서 바꿔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헷갈릴 헷갈려요.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오늘 종목은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뭐 외국인 또는 출국자 대상으로 한 이 면세 판매 중심인데 사실 이름 때문에 사실 이 이름이 더 중점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면세 사업이 회사 매출의 뭐 70% 60% 담당할 정도로 대부분이고요.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나 좀 상황이 안 좋았었던 건지는 또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지금 당장 좋다라는 것보다 지금 최악은 지났다라고 하는 게 주가에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외국인 또 해외 출국자 대상이 면세 판매 같은 경우도 최악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리오프닝도 지금 당장 되는 것보다 지금 최악을 지났다는 접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제 면세점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최악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를 아직은 못 나오고 있죠. 네. 못 나오고 있고 이제 추석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내 이제 스테이 패키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여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국내 스테이 패키지가 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이제 요즘 그런 얘기도 하죠. 호캉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숙박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에서 놀러 갔다가 그냥 자는 그 정도의 의미였는데 요즘은 그 숙박업소에서 이제 뭐 수영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거기를 이제 플레이스로 해가지고 거점으로 해서 아예 이제 뭐 바베큐도 하면서 노는 이제 문화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 호캉스 가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 앞으로 만약 경기가 재개가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해외여행도 나가거나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할 때 면세점 사업 관련해서도 리오프닝 관련된 해외 여행 패키지 재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니까 호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아주 쉬운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재미있는 오답들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뭐 호용호재, 뭐 호두 먹방, 뭐 재미있는 올라 호빵영재. 네, 호빵영재.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호빵 좋아합니다. 여름에도 좋아하고, 겨울에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 호빵 얘기 나서 생각나는 얘기인데, 나이 먹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네. 어렸을 때는 팥호빵을 안 먹었거든요. 아, 그게 좋아지시나요? 예. 아, 나 아직 피자 호빵인데. 그래서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이걸 왜 먹나 야채 호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피자 호빵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야채 호빵하고 팥호빵 두 개 있었는데 팥호빵의 네. 맛을 모르다가 요즘은 이제 팥호빵의 매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러면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오답들도 네. 많이들 보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호빵이 뭐 종류가 10개, 20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겨울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스테이 패키지라는 힌트가 앞에 두 글자를 최대한 피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써주신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 호캉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또 워낙에 많이 가시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호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충분히 쉽게 맞추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섯 분께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89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33,300원에 비중 20%입니다. 목표가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47,0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는 종목들이거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플랫폼 이제 뭐 최근에 뭐 규제가 좀 나왔지만은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성장주들,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조금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독일 이제 지멘스하고 그 그린 이제 수소 관련했던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지금 강한 모습, 이게 이제 5%씩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매수가도 사실은 33,000원이면 괜찮은 매수가에 들어가셨거든요. 이 종목 가지고 사실 이제 뭐 10% 20% 먹기 쉽지 않은데 좋은 매수가에 들어가셨고 좋은 뉴스도 나왔고, 이제 경기 방어주 성급보다 오히려 수소 관련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움직일 자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을 얼마로 정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리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있는 종목인 만큼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깨지지 않는다면 한번 롱텀으로 가져봐봤으면 좋겠어요. 33,000원대면은 사실 사신 지 꽤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 너댓 달 정도 전에 사신 것 같은데 어차피 장투 보시고 롱텀으로 보신다면 차라리 가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보다 21선이 깨지기 전까지 추세를 쭉 가져가다가 21선 거래량을 좀 실려가지고 깨지면은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서 추세를 이탈 전까지는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도 또 겨울 되면 또 한번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겨울 관련주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뭐 겨울에 많이 안 오른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롱텀으로 좀 가져가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상향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설정하시기보다는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2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원스 매수가 9,300원의 비중 5%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요? 매도 시점과 종목 진단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뭐 파운드리 증설 경쟁의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파운드리 증설 수혜는 저는 뭐 있다라고는 보지만은 사실 이제 아이원스는 이제 장비라기보다는 소재 쪽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수혜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제 의문에 좀 동의를 하는 시장의 판단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뉴스가 나왔을 때도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곧바로 매도세가 지금 나오는 흐름이 바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부터 수혜를 받고서 뭐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올라와도 정말 한 10,000원, 10,500원 정도까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좀 다시 빠지고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좀 워낙 괜찮은 편이셔가지고 손실로 막 내려가가지고 할 것 같진 않지만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는 수익권으로 간다 했을 때 뭔가 아직은 큰 기대치를 잡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좀 오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11,000원도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적당하게 한 1,500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번은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 전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이 먼저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목표가를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1,5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이상부터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76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산업 매수가 29,700원의 비중 20%입니다. 떨어졌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산업은 올해 초가 고점이었고요. 최근에는 21,700원, 22,000원 이하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인데 딱히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전기차 관련주 중에 이제 많이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조금 네. 이제 덜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여름을 겪고 있죠. 일단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소모 상황에 따라서 부하를 조절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배터리를 미리 예열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스템 그런 것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9,000원대 거의 30,000원대 차였기 때문에 아마 슈팅이 나온 자리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슈팅이 나온 자리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신 자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 3만 원 정도 선이니까 이 정도 선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슈팅 나왔다가 아마 올라가는 자리보다 내려왔을 때 잠깐 이제 한 3만 5천 원까지 갔다가 3만 원 되니까 좀 싸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장기 2평대 가격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라오는 자리거든요. 많이 내려왔지만은 이게 이제 뭐 실적이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2차전지 종목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 이후에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움직였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21,700원이고 한 2만 원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서 저점을 좀 높이면서 올라가면 좋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한번 접혀갔다가 하더라도 2만 원 인근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위에서 쌍봉을 찍으면은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밑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은 하락했다가 추세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한 2만 6천 원까지는 그래도 매물대 가격이 한 2만 6천 원대가 지금 매물이 좀 두꺼운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손이 닿는 거리니까 손절가 2만 원 그리고 목표가 2만 6천 원 놓고 대응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슈팅이 나온 종목들 조금 이제 한 3만 5천 원 됐다가 3만 원 됐다고 이제 싸다고 느끼는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많이 올라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승이 시작되기 전 가격도 한번 봐보세요. 한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만 5천 원까지 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지난주에 3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이네보다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2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어떻게 보면은 좀 여기 싸 보인다라는 관점을 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관점 좀 더 긴 롱텀으로 차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만 원 저점 라인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으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89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매수가 9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고통스럽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커머스 관련주인데 올해 들어서 주가 거의 좀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9천 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고점 부근입니다. 이분은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일단 저는 관점 자신 매도 관점이긴 합니다. 뭐 네. 지금 당장은 좀 아니더라도요. 일단 뭐 매도 관점을 이제 고려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을 때 나왔던 뉴스가 이제 아마존이 뭐 우리나라에 상륙한다 이런 뉴스 나왔었고 또 이제 이 코리아 센터가 독일에서는 이 아마존과 협업하는 것을 또 해왔었기 때문에 뭐 국내에 뭐 아마존이 상륙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더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존은 11번가와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뭐 코리아 센터에 지금 주가 영향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랑 또 이커머스 얘기가 나왔지만은 최근에 카카오에 규제가 많이 들어왔죠. 카카오 규제 많이 들어왔고 어제 이제 카카오 상생안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의 카카오의 방향성은 있는 회사들을 막 이렇게 인수를 해가면서 뭔가 M&A를 하는 방법보다 혁신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투자를 많이 해서 직접 회사를 만들어야 되게 지금 생겼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리아 센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8천 원 좀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규제 관련 악재가 또 있기 때문에 8천 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스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처음에는 그냥 깔끔하게 사장님 얼굴 보여드리는 힌트를 할까 하다가 다시 이름 힌트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아까 댓글에서 이거 나오냐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역시나 모든 전 국민이 공감하실 수 있는 힌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히트곡 이 노래 때문에 국민 걸그룹이 됐죠.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아 그럼요. 이 정도까지는 저의 네. 손에 닿는 범위입니다. 어디에 닿는 범위요? 손에 닿는 범위입니다. 네. 코에 닿는 범위라고 잘못 들었어요. 아무튼 저 원더걸스의 노래 앞글자를 딱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는 이제 그 라면인데 사나이 올리는 그 라면이 최근에 볶음면으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 글자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입니다. 아 그쵸. 네. 김상 전문가님 눈이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라면에 맨 뒷글자는 빼고 넣어주시면 오늘 네 글자가 완성이 된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일단은 그 예전에 네. 이제 그 라면이 사나이를 울리는 라면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순해졌습니다. 사나이가 울지 않습니다. 울지 이 정도로는 않아요. 이 정도는 뭐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제 물을 좀 적게 해가지고 몇 개 먹으려고 하면은 네, 그냥 짜져요. 그래서 그냥 고춧가루를 따로 넣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할 정도로 요즘 이제 그 맛들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여러분들 앞에 두 글자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숙박하는 숙박 없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여러 가지 숙박 없어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이제 하이 퀄리티죠. 이제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제 콘도 이런 걸 제외하면 이제 하이 퀄리티라고 생각하는 네. 그 두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네. 뒤에 두 글자는 뭐 전에도 한번 힌트 드렸지만은 우리 삼국시대에 삼국 통일을 했던 나라 이름을 써주시면 충분히 뭐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오늘 뭐 재미있는 오답들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호랑나비 오랜만에 듣네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호랑나비도 나왔고 네. 뭐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호그와트. 호그와트. 네. 호그와트도 있고 저는 네. 이제 그 인상적인 게 호 이영봉 씨가 나왔습니다. 네? 호이영봉이 나와가지고 호이영봉? 예. 아 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송동일 씨와 B 씨와 함께 네. 새로운 이제 그 일반인의 이름이 아, 누군데요? 이영봉 씨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인의 이름이 앞으로 이제 방송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제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네. 황수하면 생각나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대로 앞뒤를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글자 드렸습니다. 호자를 드렸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재밌는 사연들 내가 주식시장 볼 때 이게 좀 어렵다, 쉽다, 재밌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의문들을 같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조를 해서 저분들 방송할 때 참조를 하거든요. 그런 참조될 만한 의견들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네. 매일 한 분께는 강연의 USB를 보내드리고 다섯 분께는 장전에 미리 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할 때는 이름을 가려서 보내드리지만은 장전에 다섯 분께는 이름을 다 오픈해가지고 일곱 종목을 보내드리니까 그런 좋은 서비스들 많이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름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최상급 숙박업소 또 이제 국내의 대표 그런 숙박업소인데 그 앞에다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힌트 드렸으니까 네 글자 완성하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볼 문자는 31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진전기 매수가 7,955원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에서 이 가격을 맞췄는데 이제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가 5,790원인데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손절 타이밍이 지났죠. 아니, 사실 지금 매수가 보면요. 8,000원인데 네. 냉장에 보면 8,000원에 매수할 수도 있었어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왜냐하면 그때 7월 중하순 때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7월 16일 때도 뭐 4천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 뒤에도 계속 2천만 주, 1천만 주, 이렇게 1,200만 주 나오면서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들어갈 만 했거든요. 들어갔어도 뭐 단기간에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날 하락 전환했을 때 뭐 얼마도 손절을 좀 들어가는 게 맞았고요. 그 뒤에는 이제부터는 매수가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매수가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매도할 구간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받아서 좀 찾아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뭐 앞에 좀 거래가 많이 나온 음봉이 이때 하나가 있지만은 뒤에 그래도 양봉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 실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초중반 때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5,500원 부근에서는요 조금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사셔도 괜찮고 다만 6,000원에서 6,500원 이 정도까지 6,000원 이상 구간에서는 항상 조금씩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 준비. 그러니까 지금 비중 10%가 있잖아요. 뭐 5,500원 정도 오면은 한 12나 13으로 늘렸다가 다시 6,000원 넘어가면은 뭐 11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뭐 2% 매수하고 올라올 때 1% 정리해가면서 평균단가 조금씩 관리해가면은 아직까지는 유효한데 문제는요 이 종목 전체적인 흐름상 5,000원이 깨져버리면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손절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조금씩 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늘리고 6,0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5,000원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손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5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매수가 27,800원에 비중 8%인데요. 종목 진단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25,6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 중이신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 27,800원은 그러니까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가 네. 강한 매물대입니다. 그 자리를 뚫어줘야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걱정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이후에 좀 빠졌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린다면은 시간을 드리고 또 27,000원에서 28,000원대 매물대만 돌파해 준다면 사실은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참고 자율주행 그리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모멘텀들도 남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제가 이제 두껍게 칠해놨던 이 매물대 27,000원, 28,000원대 요 구간이 요 구간이 이제 조금 매물이 두꺼운 구간입니다. 이제 사신 가격도 그 구간 정도에 가격 사셨는데 이 종목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장기 이평 때에서 끌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한 지금 25,600원인데 23,000원에서 24,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방을 좀 잡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횡보 이후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고점 전에 이제 전고점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전에 지지했던 자리는 지켜줘야 되겠죠. 22,000원 손절가에 목표가 3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나 관련 좀 이슈의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횡보한 다음에 충분히 반등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1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 매수가 5,410원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주가 전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멘트주는 건설주랑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5,340원, 6월달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인데 매수가랑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멘트라고 하면은 뭐 건자재 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전에는 뭐 잠깐 뭐 다른 이슈였던 것들에 좀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건설 업종이나 건설 기자재 또는 정책 테마 이제 이런 것들 좀 계속 갈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언제 당장 또 이슈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긴 합니다. 이제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거래 막 동반하면서 6월달 말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은 지금 막상 이제 7월달 접어들니까 뭔가 이제 이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명확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거래 없이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굳이 이렇게 투자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굳이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는 121선 밑으로도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은근슬쩍 조금씩 계속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굳이 여기에 돈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뭐 삼표 시멘트가 앞으로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좀 의견이 조금 더 강해가지고 본전에서는 좀 매도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겠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LX하우시스 매수가 10만 5천원에 비중 15%입니다.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 이 종목은 잘 안 가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최근에는 한샘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다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분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완전 고점에 들어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네. 이제 안 간 게 아니고 잘 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은 좋은 종목들 지금 잘 가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잘 갈 종목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샀을 때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자리에서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건자재 하는 업체죠. 그리고 실적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적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제표만 보면은 작년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은 710억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올해도 지금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0% 이상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장사는 잘하고 있고 그만큼 보시면 작년부터 쉬지 않고 우상을 하면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고 현재 구간은 죽을 자리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장기 평대가 지금 쌍바닥을 찍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접근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매도하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한 9만 5천 선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9만 5천대에서 돌파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니까 9만 5천대에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또 흐름 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빠르게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동화약품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보유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인데 올해 내내 정말 좀 흥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인내심이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3월, 2월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똑같습니다. 15,000원, 16,000원 정도의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뭔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만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이상 관련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멘텀이나 뭐 뉴스는 하나 좀 탈 거란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뉴스만 조금 더 부각되고 조금 더 우리가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 계속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호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이 여러분들 뭐 쉽게 아시는 종목입니다. 확대신라고요. 네. 오늘도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9만 400원 잡아왔고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3천원 잡아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올 초에 이제 좋은 흐름 보였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퍼지면서 네. 한번 이제 강하게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에 120선 인근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추세 전환을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이고 다시 또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 접근하시면은 일단 전고점 인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고점을 1.5배가로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호텔신라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자가격리를 했다는 문자가 왔었잖아요. 그분이 오늘 또 본인의 근황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확인해 볼게요. 오늘도 정답을 맞춰줄 생각은 없으시고 영재 전문가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제일 행복한 건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너무 슬픈 건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다라는 일기를 써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이팅 문자가 또 왔습니다. 약간 네. 그 영화 소설 있죠.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이 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렇죠. 이제 살아있던 생존 이제 SOS를 네. 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이제 쇼핑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오히려 사실 큰 돈을 벌려면은 몇 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압축해가지고 그런 가져가고 사실 이제 너무 종목들을 많이 보니까 주식 방송을 하루 종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일수록 내 거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여자분이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 이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연예인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지만 네. 다시 한번 내 여자친구도 보고 남친구도 보면서 네. 지금 현재 만족하는 네. 그런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있는 거에 소중함을 잘 알아라 이런 그런 말인가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쨌든 자가격리 때 얼마나 좀 외롭고 심심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렸고요. 다음 문자는 4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다른
방송보다 믿음이 가는 적중고수 방송을 항상 애청합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고민 해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김상현 전문가님 팬입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님 팬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흔치 않은 분이네요. 흔치 않다고요? 아니 팬 네. 맞으시잖아요. 아, 다 제 팬분들은 다 더 네. 닮아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해요. 다 표현 안 하시는구나. 네. 왠지 이해가 확 갑니다.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4678번님께서 이제 라면 얘기가 나와서 저녁 야식 라면에 물 400에 우유 100, 우유는 다 끓이기 30초 전에 넣어드시면 다음 날 아침 얼굴이 안 붓는다라는 꿀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저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에다 이제 만두를 돌려 먹었는데 네. 글쎄요, 이제 저렇게 번거롭게 라면 이런 건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거로운 건 잘 안 하게 되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라면은 스프를 제일 마지막에 끓어서 불을 끈 다음에 네. 스프 한번 집어넣고 한번 휘어줘줘야지 네. MSG 냄새가 가장 고향의 맛이라고 하죠. 그런 난다는 간단한 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꿀팁을 오늘 두 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자까지 모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지금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중국 증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부재합니다. 코스피는 어떨지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현재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보다 저점을 형성한 뒤에 다시 좀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23% 강세 속에 3,15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매도폭을 조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올리는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는 이후에 지금 시초가가 약간은 무너지는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지만 코스피와 비슷하게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또 상승하내면서 0.57% 강세 흐름 속에 104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면 현재 개인들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언제 매수로 돌아설까요? 벌써 17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는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재논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조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했던 이노 대비 상한가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23,900원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맥스트 지금 따 상상상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10%대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56,9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3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관련 부품주들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뉴욕에서도 지금 아이폰 관련된 애플이 또 약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LG 이노텍도 4%대 내림세, 더구전자도 함께 4%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아이폰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은 지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인 해외 플랜트 발주가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탄소 포집이나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이제 친환경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5%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으면서 9%대 급등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26,4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살펴보시죠. 현재 물적 분할을 앞두고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낙폭을 좀 키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7%대 약세 속에 246,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삼성 그룹주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SDI 그리고 제약바이오즈 바이오로직스까지 함께 매수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